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신선한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우리 방송에 출연하셨죠? 네. 네,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 정치인이라 그랬는데 정말 신선한 모습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이시죠, 본래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1년 정도 됐나요? 그 1년 그 남은 기간에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죠. 새해 1월 1일부터. 네, 맞습니다. 그 지금 4월인데 몇 개월 안 되고 다시 또 재선에 출마하게 된 거죠. 네. 팰리세이드 파크의 시의원에 한 4개월 동안 하면서 어떤 그 타운인가 어떤 그 시의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느끼기엔 팔팍이 정말 매력적인 타운이다라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고요. 이제 올해 팔팍이 12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그만큼 역사가 깊고, 이제 또 한인 시민들이 열정을 갖고, 이 애정을 갖고, 정말 아끼는 타운이라는 것을 제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타운보다는 무엇인가 팰리세이드 박 타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이렇게 느끼게 되던가요? 그렇죠. 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세계적인 도시 뉴욕이 버스나 차로 한 20분 내에 갈수 있다는 그 자체가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대학교를 뉴욕에서 나왔고 로스쿨도 뉴욕으로 다녔는데, 그때 제가 버스를 타고 그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커뮤트를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사셨나 봐요. 네, 저는 한 20년 정도 팔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펠팩 어머니군요. 네. 세계적인 도시 맨하탄의 최접근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곳에 한인들이 최대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지역에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바람도 많고 또이찬그 탈도 많고 바람도 많 탈도 많고 말도 많아요. 네. 네. 저도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났는데 어떤 말하고 어떤 탈이 좀 많이 있던가요? 이제 팔팍이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일인데, 이제 하나를 꼽자면 이제 전 정부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정치를 한 것이 아무래도 지금 팔팍이 고쳐 나가려고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장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투명하지 못한 정책, 너무나 개인 이기주의로 일부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크고 넓게 갈수 있는 타운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인들의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나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좋은 것은 계승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또 새로운 것은 고쳐 나가고 또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출마를 했는데 어떤 것들을 내 3년 임기 내에 당선이 된다면은 또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일단 시의원으로서 의회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브로드 에비뉴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팔팍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로드 에비뉴를 좀 개선시키고 그리고 우리 팔팍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웬만한 타운은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는 게 저의 한 가지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 우리 동포들이 또 원하는 일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팔팍 거리가 우리 동포들의 얼굴이고 또 팔팍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한인 그 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청결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꽃걸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도 좀 개선 작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것도 이제 다른 타운에서도 이제 팔팍을 더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 무엇인가 구경거리. 네네. 그래야 지금 먹거리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청결하게. 한인들의 타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인 시의원들이 당선이 많이 돼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면 더더욱 멋진 타운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근데 혼자만 생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모두가 함께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여성 시의원이 세 분이죠. 네, 맞습니다. 남성 시의원이 세 분이고 여섯 분의 시의원 가운데 네 분이 다섯 분이 한국 분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공화당에서 여성 시의원이 두 분 계시고,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리 홍일점으로 이상희 시의원이 이제 혼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재선에 출마를 하면서 6월 4일 날이 예비선거죠. 네, 맞습니다. 몇 분이 나오셨죠? 이제 예비선거에는 네 민주당에서는 네 분이 네 나오셨습니다. 분. 네. 공화당은 두 분 나오시고, 네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경선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두 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같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죠? 이번에 저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나오시는 분은 신창균 교육위원님이신데, 찰리 신. 네, 네 맞습니다. 그 LG 부사장 지내셨던 분이요? 네네. 네. 신 의원님을 제가 이제 겪어본 바로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지나치시지 못하시고 그걸 따뜻한 마음으로 잡아주시고 최대한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네네. 배려하고 네. 뭔가 남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네. 그래서 그런 분과 함께 이제 시의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팔팍이 발전하는 데 함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팍이 변화를 가져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도 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신창균 후보라든가 러닝메이트하는 우리 이상희 후보 같은 분이 입성을 해서 팀을 이뤄서 가야만이 주민들이 생각하고 외치는 개혁과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상희 후보, 현재는 시의원입니다만 오늘은 후보 자격으로 왔으니까 제가 후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희 후보께서는 어떤 분인가 궁금할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먼저 저 미국에 몇 살 때 왔어요?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데. 저는 미국 때 11살 때 왔습니다. 한글도 지금 잊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럼요. 한국말도 잘하고 한글도 잘하고 이게 한인 타운의 지역의 시연이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또 한글도 잘 아는 그런 시연을 많이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 인물이 이상이 후보라고 하니까 동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네요. 현재 그 공부는 뭐를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에서는 파이낸스를 공부했었고 네.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지금은 세법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 회계 변호사네요. 세법 변호사.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변호사 중에 세법 변호사가 가장 힘들다 그러던데 아주 까다롭고. 그 직장은 그러면은 개인 오피스예요? 아니면은 회계법인에 있나요? 아,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제 초기에
펠팍에서 한 20년 살았다고 했는데 가족하고 함께 사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뭐 이거 실례하지만 결혼하셨나요? 아,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런 혹시 기억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감동을 느꼈던 적은 이제 작년에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제 선거를 치렀었습니다. 작년에 했었죠. 네네. 그때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투표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오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오시고 그거를 직접 보면서 이 한 표 한 표의 소중함을 제가 몸소 느끼고 이제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걸 느끼겠네요. 네네. 그죠? 그리고 그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느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동포들한테 이번 후보로 출마하면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팔팍이 정말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올해 6월 4일 예비선거 때 꼭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아, 네. 건강합니다. 건강해야 어떤 희망의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늘 웃는 미소의 모습. 우리 모두에게 항상 주민들이 미소를 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시간 나누면서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따뜻한 미소가 늘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에 만들어가는 그런 시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